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여름철이라서 저처럼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, 요새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굉장히 핫한 곤약젤리 많이 드시나요? 근데 이 곤약젤리를 먹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나요? 아,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라기에는 너무 맛있는데 막 6칼로리? 이게 지금 6칼로리거든요? 이거 곤약젤리 먹어보면 정말 맛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왜 칼로리가 이렇게 낮을까? 라고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자료조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 자료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일단 곤약젤리는 곤약으로 만든 거예요. 곤약은 구약나무라고 하는 알줄기에서 추출해낸 가공식품으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곤약 누들 이런 것도 있는데요. 곤약 누들 200g이면 라면보다 양이 훨씬 많거든요. 근데도 총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돼요. 탄수화물이 6g 좀 들어있고,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다고 곤약은 알려져 있죠. 포만감 때문에. 근데 곤약은 사실은 단맛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곤약 젤리라는 거는 먹어보면 굉장히 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왜 단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곤약의 성분표를 보시면 여기 에리스리톨이라고 있죠. 보통 이 톨이라고 불리는 게 당 성분인데, 왜 자이리톨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. 자이리톨 이런 게 이제 당 성분인데, 에리스리톨도 당 성분의 일종이에요. 에리스리톨은 당 알코올의 일종이고, 주로 스위트너나 음식을 좀 띡하게 만든가 약간 질게 만드는 띡너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요. 과일이나 발효식품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하고, 주로 우리들이 먹는 거는 포도당에서 발효가 된 거를 추출한다고 해요. 그래서 에리스리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칼로리가 거의 없고, 혈당에도 혈당 수치를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배도 좋다고 하고, 그리고 또 충치에도 걱정이 없대요. 당 성분이 충치를 유발하는데 에리스리톨 당은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부분적으로만 흡수가 되고 대부분 다 물로 배출이 된다고 하거든요.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이 에리스리톨을 0칼로리라고 표기하는데 실제로는 0칼로리가 아니에요. 0.2칼로리 정도가 되는데, 설탕 1g이 4칼로리인 걸 생각해보면 거의 한 95% 정도 거의 칼로리가 없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1g당 4칼로리, 그 다음에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는 1g당 0.2칼로리, 그리고 자이리톨 같은 경우는 1g당 2.4칼로리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. 그러면 이런 에리스리톨은 과연 정말 막 과다 섭취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까요?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적당량의 섭취는 부작용이 없지만 50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메스꺼움이나 위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고,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기도 해요. 그리고 또 곤약젤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을 보면 에리스리톨 외에 약간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칼로리가 이렇게 6칼로리는 맞지만 칼로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생각한다면 안 먹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6칼로리로 포만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이런 도움은 좋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곤약젤리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, 저 지금 이게 약간 미리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걸 얼려 먹거든요. 얼려 먹으면 굉장히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어서 약간 다이어트식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, 저는 사실 뭐 가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먹긴 하는데, 만약에 정말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품을 사서 드셔보는 것도 한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짧게 곤약젤리 편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